도시가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좀 이런 항구 도시에 살아보고 싶었는데 역사가 깊은 팀이었기 때문에 이런 팀이라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운이 좋게 이렇게 입단을 하게 되어서 저도 저 또한 영광이라고 이제 좀 떨리는데 It's getting nervous now. 아, 되겠네. Welcome. 와, beautiful stadium이다. Beautiful ballpark, right? Yeah. Yep. I would like to thank Larry, Baran, and Pete. Hello. I like the orange tie. 너 오렌지 색깔 넥타이가 멋있대. 어, 나도 알고 있어. I know. So he heard a lot of good stuff from Ha-sung Kim, and he's really looking forward to play for you. Yeah, he's ready. Yeah, he really was the one guy I really wanted to get. Grandson to the wind. And then he will try his best to become your favorite player. Yeah. Well, he already is, so. 넌 이미 그 선수라고. Well, good luck today. Congratulations. We're thrilled. Thank you. See you spring training. I look forward to it. See you. Hello, Giants. My name is Jung-Hoo Lee. Grandson of the wind from Korea. Thank you for helping to achieve my dream to play in MLB. I am here to win and will always give my best for teammates and fans. Let's go, Giants! Thank you. 감사합니다. 내성적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너무 큰 아빠여서 내성적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 성격이 바뀌었어요. 꿈이 좀 더 커졌다고 해야 될까? 꿈이 커진 후부터 성격이 바뀐 것 같아요. Handsome? 아버지가 왼손 타자 안 하면 야구 안 시켜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야구 왼손으로 했는데 왼손 타자를 하고 제가 처음으로 본 선수의 영상이 이치로 선수였어요.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야구를 처음 시작하고 봤던 선수가 스즈키 이치로 선수였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선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등번호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달고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왼손 타자로 전향을 해서 본인 스스로 노력을 했고 중학교 때 조금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야구적으로 배운 건 없고요. 아버지한테는 뭐 인성이라든지 네 그런 좋은 사람으로서 클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스스로 많이 이뤘던 것도 있지만은 아바가 엄청난 레전드고 큰 부담을 혼자 스스로 이겨내서 이곳 메이저리그까지 입성한 것 같아요. 한국에서 뛰었던 이제 그런 커리어는 솔직히 이제는 뒤로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뛰었던 그런 커리어처럼 여기서도 또 우리 좋은 구단에 왔으니 똑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저보다 훨씬 생각하는 거, 마인드 모든 거가 더 훨씬 더 월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멘탈과 그런 마인드로 본인이 노력한다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분이 들어요. 가족이랑 있으면 당연히 이제 정우가 게임을 뛰는 거를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이정우 잘해라! Let's go, 샤머리! 함성을 한번 느끼고 싶죠, 와이프랑 같이. 네, 눈물이 날 것 같아요. 내가 엄청난 야구를 잘했던 플레이어지만은 거대함에 조금 위화감을 좀 느꼈고 이제 앞으로 정우가 여기 구장에서 거의 반틈을 하니까 아무도 적응을 잘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많은 팬들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